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MBK에서 나온 KSR01 더 킹 오브 더 스나이퍼. 와, 저격총으로 변신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처음에 이 MBK에서 모금만 나왔을 때 검은색으로, 야, 저격총은 진짜 남자의 로망, 저건 꼭 사야 돼. 그래서 구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색감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사실. 그리고 로봇모드가 이렇게 허리가 길어질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채색이 들어가지 않은 저격총 자체는 너무 멋있었는데, 그리고 로봇가 저격총이 된다는데, 사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좋아하셔서 구매를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굉장히 큰 크기에 가격도 싸요. 근데 가격이 싼 만큼 플라스틱 재질은 당연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거는 아직 파손은 안 났는데, 이제 다른 분들 받으신 분들 보면은 이제 파손도 있고, 이제 스나이퍼 모드가 진짜 엄청 커집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MBK KSR01 더 킹 오브 더 스나이퍼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코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코프 안에 살짝 유리 같은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코프 작용을 아주 조금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믹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데 따로 조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플러스 뭐 90, 180 적혀 있는 것까지 그냥 이런 포인트들을 그냥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 클리어 파츠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조인트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어깨 뒤쪽 구멍에다가 이런 식으로 꾹 하고 껴줄 수 있는데, 사실 고정성이 엄청 좋은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조금 덜렁덜렁 거리는 되게 잘 빠지는 그런 조인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검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브 조준경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손잡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조인트에 꾹 껴주면은 조인트 강도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총신,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총신을 안쪽에다가 꾹 하고 껴주면 대포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억지 같은 그런 대포인 것 같은데,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착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는 굉장히 빡빡하게 고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총신 부품이 무겁기 때문에 막 손목이나 팔이 자립을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포처럼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총알들 들어가 있는데, 이 총알들 같은 경우에는 고무랑 플라스틱이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총 모드일 때 받침대, 이 바깥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총에 장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은 굉장히 옵티머스처럼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 중국 회사는 옵티머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단 이 제품 이렇게 뒤에 보면은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옆으로 딱 쳐주면 이렇게 눈에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고요. 건전지는 아예 구매했을 때부터 동봉이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한정판과 일반판으로 나뉘는데, 한정판 색감이 조금 민트색 계열의 초록색, 청록색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청록색을 넣어줬을까 모르겠는 그런 컬러 배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포인트 도색들이나 이런 클리어 파츠들도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K01이라고 적혀있고, 반대쪽 팔에도 뭐 영어 어쩌고저쩌고 적혀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크기에 싼 가격에 뭐 이 정도 제품 퀄리티면은 뭐 사실 감지덕지긴 해요. 큰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격총으로 변신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모습도 그냥 별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종아리에 MBK라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클리어 파츠로 넣어줬습니다. 이런데 데칼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등판의 이 부분은 나중에 그립이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조인트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모습도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기 조인트 자체는 빡빡해요. 이 손목 회전 강도가 굉장히 약해서 그냥 좀 휙휙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얼굴을 이런 식으로 360도 돌려줄 수 있고 위로 이 정도, 아래로는 살짝밖에 안 숙여집니다. 그리고 좌우로 까딱까딱은 안 되고 팔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로 360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라쳇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팔을 뻗어줄 수도 있고 살짝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360도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연장 기믹이 있어서 팔꿈치는 그냥 거의 다 접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손목도 360도 돌아가고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 꺾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에 걸맞는 전지가동 손가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뿌리까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뭐 V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씩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커트 올려줄 수 있고 앞에도 올려줄 수 있고요. 뒤에 스커트도 올려줄 수 있고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고관절 벌림각은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나중에 변신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기믹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는 앞쪽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거의 일직선 뻗어줄 수 있고요. 허벅지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 무릎에서도 이중관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 꺾어줄 수 있고 돌아가는 회전관절은 따로 없고요. 발가락을 이렇게 앞쪽으로 접어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허리도 길고 무게중심이 거의 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자립이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발목을 앞뒤로 꺾어줄 수 있는 이런 관절도 조금 약하고 앞쪽으로 살짝만 꺾이다 보면 발가락이 접혀서 그냥 앞으로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35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까지 약 49cm 정도, 거의 5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총으로 변신시켰을 때는 진짜 거의 둘 곳이 없을 정도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BK KSR01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요. 사실 로봇 모드도 허리가 너무 긴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립이 조금 힘들다는 거, 그것만 빼면은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보고 한번 변신시켜 본 다음에 그냥 바로 팔아버려야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저격총으로 변신하는 제품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 팔을 변신시켜 줄 겁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힌지 그리고 위쪽에도 힌지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벌려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펴주고 엄지는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손가락 돌려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건데 두 번째 손가락은 걸리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꾹 하고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밀어가지고 저 끝에 있는 부품에다가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꾹 여기도 꾹 하고 껴주면 벌써 총의 앞부분 모양이 살짝씩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목 옆에 붙어있는 이 부품을 또 떼줍니다. 이렇게 떼준 다음에 펼쳐주고요. 안쪽으로 밀어서 꾹 하고 넣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줄 수 있고 반대쪽 팔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이 나와요. 볼관절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와주면 되고 손가락은 반대편이랑 동일하게 엄지 안쪽으로 넣어주고 반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두 번째 손가락은 살짝 접어주고 그리고 모아서 안으로 꾹 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품도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주고요. 살짝 들어준 다음에 여기 부품은 슬라이드해서 배도 이렇게 슬라이드 꾹 해서 옆에 있는 조인트랑 맞게 꾹 하고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를 옆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서 빼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조인트 빼면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판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운데 조인트, 안쪽에 있는 조인트도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뚝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부품 빼주면서 이 손잡이가 되는 부분 빼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열어서 얼굴은 안쪽으로 꼭 밀어 넣어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총신을 낄 건데 총신이 이 구멍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총알이 발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가슴 부품도 빼고 돌리고 안쪽으로 부품 이중인지 이용해서 넣어주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오면서 가운데 있는 조인트 탈칵 하고 맞게 해주고, 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펼치면서 총의 앞부분을 만들어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꺾고 올려주면서 조인트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쪽에 부품 가지고 올라오면서 가운데에서 조인트들을 다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스커트 안쪽으로 부품 넣어주고요. 여기도 넣어주고 가운데 있는 그립을 가지고 오면서 가운데로 딸칵 소리 나게 조립해주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까지 이런 식으로 딱 소리 나게 고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살짝 벌려줘야 다리가 반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딱 고정을 해제해 준 다음에 반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서 이제 다리는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뒤꿈치 먼저 접어주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접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에 있던 부품 이렇게 빼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다리는 이렇게 살짝 돌려줄 거고, 그 다음에 다리 바깥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서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있던 부품이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초록색 부품을 돌려서 앞쪽이랑 고정되게끔 만들어주고, 여기 부품 빼서 이런 식으로 열고요. 돌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 부품 먼저 살짝 들어서 조인트 연결된 거 반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다리는 안쪽으로 가져와 주면서 뒤꿈치 접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하고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부품도 같이 내려와 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서 총 밑바닥으로 내려주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여기 밑에 있는 부품의 조인트에 맞게 이중인지 빼서 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품 열고 빼서 돌리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부품도 이렇게 돌려서 꾹 닫아주고 이렇게 다리를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안쪽 검은색 고관절까지 같이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될 준비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까 전에 처음에 그 목 옆에 있던 부품 꺼낸 거 있어요. 그 부품을 가지고 와서 양쪽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양쪽 구멍에다가도 맞게끔 조인트 방향을 맞춰서 꾹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껴주면서 이런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 다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뒷부분에도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꾹, 가운데도 꾹 이렇게 껴주고, 여기 손잡이의 안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꾹 맞게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조인트 꾹, 여기도 꾹 하고 껴주면은 대강의 총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스코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위에다 슬라이드해서 꾹 장착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 떼준 다음에 총신은 이렇게 쭉 길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구멍에다가 살살
밀어서 끝에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살짝 더 밀어서 꾹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 거치대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했던 옆에 칼은 이쪽 옆에 조인트에다가 꾹 하고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MBK KSR-01 더 킹 오브 더 스나이퍼 제품의 총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게 진짜 엄청 커요. 저 총신까지 하면은 길이가 약 106c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와,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가 아닌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길이만 따지면은 진짜 제일 긴 제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또 재밌는 점 하나가 여기 옆에 이렇게 버튼을 살짝 눌러서 옆으로 빼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총알을 안쪽으로 꾹 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야,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놨네. 이렇게 장전 기믹을 딱 장전해주고 이 방아쇠 부분이 조금 앞에 있는 상태로 장전을 해줘야 나중에 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총알을 발사해줄 수도 있는데, 아니 외국 리뷰 보면은 되게 막 세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제 거는 파괴력이 제 것도 잘 나가네요. 이게 잘 나갈 때 있고 잘 안 나갈 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 중에서의 최고의 저격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 모드도 가능하고 이제 저격총 모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으로 가질 수 있는 제품 중에서는 플레이 밸류가 조금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총알도 발사되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고, 대신에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저도 포함이지만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BK 제품이 살짝 뽑기 운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저렴하다고 샀다가 이제 뭐 하자품 걸리거나 아니면 뭐 제품이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도 충분히 있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MBK KSR-01 더 킹 오브 더 스나이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